드렸죠. 음악계에도 무사히 잘 맞춰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다시 정식으로 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코로나가 지금 저희가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정말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방역 지침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지켰고요. 또 옆에서 협조하는 분들도 다 같이 일사분란하게 잘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는데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막상 찍고 나니까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. 그러셨죠? 네.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. 제가 공연을 이제 여러 공연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. 큰 무대, 뭐 롯데에서도 했었고, 영산아트홀, 뭐 KBS 이런 공연에서 생방 공연을 이제 시청자 모셔놓고 관객 모셔놓고 하는 공연은 많이 해봤는데,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로 이게 녹화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이게 관객 없는 공연을 처음 하다 보니 사실 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저는 나름대로 너무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한명한 분씩 이제 한 분씩 오셔서 녹화 먼저 찍고,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과 어떤 대화도 하고 출연진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색다른 또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. 네, 네.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아는 지인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음악을 이제 실제로 좋아하는 분들, 뭐이 채널 자체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. 왜냐면은 본인들도 어떻게든 크든 작든 음악회를 하고 싶은데 사실 엄두를 못 낸답니다. 사실 이해가 되는 얘기죠.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들 대단하더라고, 우리. 그런 거 그래도 보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고, 이제 앞으로는 아 이런 것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겠다. 이제 처음 경험이 그렇잖아요. 처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피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저희는 요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제 변화하는 이런 시기 이런 거에 저희의 어떤 음악계의 이런 부분들도 전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음악회였던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네. 우리 윤홍원 감독님이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, 뭐, 화질이 좀안 좋거나 좀 중간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, 그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. 그리고 또 음악을 워낙 무척 사랑하는 분들이니까, 뭐, 충분히,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2회 연주를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고요. 이제 3회 연주는 1월 23일 예정을 하고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, 또뭐 5인 이하 이게 풀리게 되면은 이제 관객들 모셔서 또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또 되면은 또 저희 팜플렛이랑 이런 거 안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대면하면서 음악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회도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텐데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한회한 회가 쌓이면서 뭔가는 좀더 높은 수준과 그리고 또 재미남과 이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뭐늘 하고 나면 아쉽기는 하죠. 아쉽기는 한데 1회 때보다 2회 때보다 3회가 더 나아야 되겠죠. 그래서 잘 기획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, 이분들 정말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팀이구나.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할게요. 네.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기쁜 소식 전해야죠. 그래야 되겠죠? 네. 오늘 또 날씨가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. 그래서 건강